바위 눌리면 보던 그녀와 현실에서 인사하게 된 일. 조기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고영. 오전에 일을 해서 생방송은 잘 못 챙겨보지만 일하면서 항상 라디오처럼 써랑썰레를 들으며 일하고 있는 올해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뀐 아저씨입니다. 써랑썰레를 챙겨보던 중 제가 가진 썰 하면 항상 생각나는 20대 초반에 겪은, 실제로 겪은 이 공포썰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제 겪은 것처럼 생생한 썰입니다. 때는 제가 20대 초반, 친구들 다 가는 대학도 안 가고 뭐가 하고 싶은지도 몰라서 그저 놀고만 있을 때였죠. 어느 겨울 주말 친구들과 밤새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집에 와서 점심쯤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 좋지 않은 꿈을 반복적으로 많이 꾸는 편인데 그날은 생전 처음으로 꾸는 꿈이었고, 어떤 검은 형체가 절 밧줄로 묶어서 욕조에다 놓고 내려다보고 있는 이상한 상황. 저는 끓이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는 평소에 자각몽도 많이 꾸고 꿈에서 꿈을 또 꾸는 이상한 꿈을 많이 꾸는 편이죠. 그날도 꿈이라는 걸 자각하고 꿈에서 깼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한 초저녁. 아이고, 또 이상한 꿈 꿨네 하면서 몸을 옆으로 돌려서 핸드폰을 보려는데 몸이 안 움직이네? 왜 이러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있었는데,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머리맡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위를 보려고 발버둥 치는 느낌으로 끙끙거리고 있었죠. 꿈에서도 욕조에 묶여 있었고 깨어나서도 몸이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 없자 이때부터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움직여 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아서 저는 누나를 최대한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죠. 이렇게요. 그런데 눈앞에 검은 형체가 시야에 나타나더니 손으로 제 눈을 가리는 겁니다. 멘탈이 박살나면서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무서운 나머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지친 저는 이게 가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위에 자주 눌리던 친구가 해준 말이 기억났죠. 가위에 눌리면 손가락 하나에 온 신경과 힘을 집중해서 움직이면은 깰 수 있어. 새끼 손가락에 온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가까스로 가위에서 깰 수 있었죠. 깨는 순간 머리맡을 바로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마치 실제로 발버둥 친 것 마냥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있어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눌린 가위였죠. 그날 이후 조금만 피곤한 상태로 잔다 싶으면 가위에 눌렸고, 그때마다 그때 봤던 검은 형체도 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당시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었죠.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내가 사과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여자친구 집 앞으로 갔습니다. 당시 여친 집은 2층이었고 이런 복도가 있는 빌라 형태였죠. 복도 창문 쪽에 장미꽃을 몰래 올려놓고 내려와서 전화를 걸어서 내 집 앞인데 나와봐, 얘기 좀 하자 라고 했고, 여자친구는 쌩얼이라 싫어 라고 하더라고요. 맞은편 건물 입구에 앉아서 땅을 보면서 싸운 일 얘기도 하고 5분 정도 통화를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건물 2층을 쳐다봤는데, 장미를 둔 자리에 긴 생머리에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저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말만 그렇게 했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네? 라고 하면서 전화기에다 물었죠. 그런데 응? 나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데? 쌩얼이라서 못 나간다니까. 참고로 저는 시력이 좌 0.1, 우 0.1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만 그곳은 2층이고 장미꽃을 두고 올 때 분명 창문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층에 있는 그것은 저에게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죠. 사실 흔들고 있는 게 손인지 뭔지는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시력이 나빠도 흰색 티셔츠에 찰랑거리는 검은색 긴 생머리를 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살구색. 너무 당황한 저는 여자친구한테 그래? 잠시만 끊어봐 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부셔져가고 있는 멘탈을 부여잡으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뭐야 저건 뭐지? 뭐지 대체? 머릿속에 별의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들어 어째서인지 저 앞에 펼쳐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귀신이라고 생각했죠. 답을 정하자 멘탈이 바로 박살났고 정신을 잡기 힘들고 온몸이 굳어가는 느낌이 들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영화 보면은 소리 깨게 찌르면서 잘 도망가던데 다 구라예요. 손을 흔들고 있는 그 귀신을 멍하니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같이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저한테 바로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1시간 같은 1-2분이 지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밝고 사람이 다니는 곳이 생각나서 그쪽으로 무조건 뛰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뒤 속으로 하나, 둘, 셋! 외친 다음 라고 소리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 무사히 사람 많은 곳까지 뛰어나와서 숨을 고르며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간 여자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야 무슨 일이야? 야 무슨 일 생겼는데 이렇게 소리 질러? 너 뭐야? 걱정해주는 여자친구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었죠. 제가 당황하면서 전화를 끊자 이상한 느낌에 창문을 열어서 복도를 확인했는데 복도 창문에는 장미꽃만 있었다고. 그렇게 저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고 살면서 처음으로 겪은 일로 지칠 대로 지친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신기한 건 인사를 하고 나서부턴 가위에 눌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때때로 가위에 눌려도 항상 나타나던 검은 형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문입니다. 왜 그 일 이후 가위에 검은 형체가 안 나온 건지, 저와 인사한 그 귀신은 제 가위에 나오던 검은 형체가 맞는 건지요.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둔 장미꽃을 가지고 좋은 곳으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기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버릇 중에 하나가 담배를 피고 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담배 끊었지만 새벽 한 4시쯤 나가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피고서 자려고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인데 지하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위에다가 차를 댈 수 있어서 왕복으로 있는 2차선 도로의 한쪽 끝을 주차할 수 있게 해줘서 그쪽에다가 차가 쭉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어. 밤이니까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었겠죠. 뭔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차들이 쭉 일자로 서 있는데 저기에 100m 좀 넘게? 그 정도 멀리 있는데 차 사이로 하얀색 옷 입었는데 얼굴이 안 보여. 머리가 존나 길어. 차 옆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누가 담배 피면서 눈을 마주쳤어. 근데 얼굴이 안 보이는데 나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나도 모르게 눈 마주쳤는데, 진짜 이 글 쓴 사람이 실제로 이까지 읽으면서 있었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정말로 발도 안 떨어지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심지어 숨도 편하게 안 쉬어져. 저 사람이 날 왜 쳐다보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 저거 뭐지라고 생각이 들어. 귀신이라는 단어가 머리 싹 스쳐 지나가는데 손톱 끝부터 해서 진짜 찌릿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 식은땀이 막 나. 천천히 담배를 빼. 옆에 바로 재떨이가 있었거든. 비벼가지고 꾹 눌러서 비벼서 그 불붙어 있는 데를 그 옆에 재떨이에다가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걔는 나중에 타도 막 불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버리고 서 있었거든. 뒷걸음질을 두 발짝 쳐다보면서. 이러고서 경비실 옆에 있는 경비실 아저씨 자고 있는데 그 경비실 옆에 있는데 쾅 열면서 막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존나 누르고 밖에 엘리베이터 누르면서 밖에 존나 쳐다봐.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내 방에서 거기가 다시 보이거든. 내 방 거기 가서 베란다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봤단 말이야. 안 보여 거기서는. 또 그 위치에서는 또 안 보여. 그런 이상한 경험들 많았죠. 그거 말고도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웬만한 경험들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다 썰로 풀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곧 여름이고 우기가 찾아올 텐데 어떤 무서운 이야기들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실제 겪었던, 사실 무서운 게 진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인데요. 귀신 얘기보다는 사람 무서웠던 얘기가 좀 더 뷰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보야로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를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나라 지키는이 아니군요. 유바